지난 7일 중앙대학교 동문들이 제12회 북미주 동문회 연합회 세계 중앙인 대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쳤습니다.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미주 각 지역 동문들과 세계 해외 동문들은 세계 속의 중앙인,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모교의 발전과 동문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눴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제12회 북미주 동문회 연합회 세계 중앙인 대회라는 이름 아래 지난 7일 중앙대학교 동문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LA와 워싱턴 DC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등 세계 각지의 300여 중앙인들이 참석해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 북미주 동창회는 딴 대학에서 볼수 없는 아주 그 자랑스러운 동창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민 생활에서 그 하루하루 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 중앙대학은 중앙대학 졸업생이라는 그 끈끈한 정신, 그정 때문에 이먼그 대륙 지방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처럼 약 300명에 가까운 중앙인 하나 되는 우리 북미주 동창회를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디 가도 동창회 대표를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속의 중앙인,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 아래 마련된 이날 행사는 2018년 개교 100주년을 맞은 모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 동문들이 저희 세계에서 한국 또 중국 또각 나라 또 북미주에서 우리 동문들이 많은 동문들이 오셔서 오늘 뜻깊은 이런 행사를 가지고 앞으로 2018년 북미주 저희 본교가 100주년 저희 그 개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뜻을 맞춰서 저희 모든 동문들이 세계인의 동문들이 본교의 무언가 뜻을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러한 그 다짐을 하는 총회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방문한 박영호 중앙대 부총장은 이 행사가 중대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동포 사회를 결속하는 화합과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중앙대학교 제12회 북미주 총동창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북미주 각지에서 중앙대학교 총동문들이 모였는데, 단순히 중앙대만의 그런 잔치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학들과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동포들과 우리 동포 사회가 하나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제12회 북미주 동문회 연합회 세계 중앙인 대회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됐습니다. MK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은 9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해상으로의 북한군 해안포 발사에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신호가 아니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해 이는 도움이 되는 신호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건은 정확히 우리가 북한이 피하기를 바라던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 지역에 매우 많은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확실히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일로 긴장을 완화시키는 최선의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며 우리가 북한에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도발들의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북한은 계속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